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오늘 미생물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.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. 자,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, 장내 미생물을 이야기를 했죠. 여러분 뱃속에 지금 이 여러분 한 명의 뱃속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몇십 배 더 많은 미생물들이 여기서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미생물들은 여러분에게 끝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우리의 몸하고 똑같은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세 번째,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저거 나름대로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구에 뭐 몇백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장 구석구석에 저거 나름대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미생물들의 숫자가 우리 인간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또 저것들대로 나름대로 사는 방식들, 문화들이 또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어떤 이제 인간하고 같이 공존을 하면서 어떤 데 영향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 있잖아요. 느낌. 이제 그 느낌에 이 미생물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엄청나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. 이제 특정 음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좀 맛이 아주 부드럽고 뭐 맛있고 뭐 굉장히 좋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어떻게 됩니까? 기분이 좋아 가지고 아, 그거 많이 먹어. 많이 먹어 해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고 쭉 가 가지고 장내 미생물한테도 조금 뜨거물이 떨어집니다. 이 미생물들도 여러분이 먹은 걸 얘들도 같이 먹고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도 기분 좋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. 기분 좋은 느낌을 이 장내 미생물들도 그대로 느낍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조금 꼴보기 싫은 놈하고 먹습니다. 뭐 꼴보기 싫은 놈 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놈이 몇 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거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싫은 사람하고는 술 절대 안 먹습니다. 이제 한번 옛날에 몇 번 먹어봤는데 제가 좀 많이 마시거든요. 좀 주량이 있습니다. 그래 맥주 뭐 한 15병 정도 먹어가지고는 뭐 기분 좋게 좀 취했구나 이 정도로 제가 좀 주량이 있습니다.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먹으면 3병에 제가 막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 집에 오는데 막 그 이렇게 지나오는데 길거리 토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. 예, 싫은 사람하고 먹으면.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막 정말 꼴보기 싫은 놈하고 음식을 먹어요.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그래도 먹으면 그 음식이 잘 넘어가겠습니까? 목구멍으로. 그러니까 싫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싫은 느낌. 그런 싫은 느낌으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안에 뭐 제대로 이게 뭐 안 됩니다. 안 되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어떻게 됩니까? 아까는 좋은 느낌으로 먹으니까 기분 좋게 그냥 소화 흡수를 잘 했는데 싫은 느낌으로 먹으니까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지도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막 찝찝합니다. 막 먹기가 싫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체합니다. 체하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. 예. 이렇게 장내에 있는 미생물은 여러분의 느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. 예, 신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싫은 사람하고는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해가지고 드셔야 되지 그걸 꽁 하면서 여러분들이 먹었다 어떻게 되죠? 난리가 나는 거죠. 뱃속에서 뭐 소화는커녕 막 복통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은 인간의 느낌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. 제가 말 많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한 말을 이제 줄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
자, 그 싫은 느낌 이제 좋은 느낌 물론 이제 좋은 느낌으로 이제 먹으면 좋지만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뿐이잖아요. 음식을 그냥 먹는 거예요.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 몸뚱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?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. 그리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조금 뜨끔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먹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음식에 여러분들이 싫은 마음, 싫은 느낌, 그다음에 그 좋은 느낌 이런 걸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먹으면 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도 무덤덤하게 이거 음식이구나. 이거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? 살 수 있는 거 아니냐? 이래 가지고 먹지 않을까? 그게 제일 잘 먹는 그런 이제 느낌이 아닐까? 잘 먹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십시오. 그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. 항상 좋은 사람하고 또 밥을 먹을 수 없듯이 또 항상 좋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항상 또 싫지도 않죠. 그래서 좋고 싫고는 마치 포물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 이 장내 있는 미생물도 피곤합니다. 아, 우리 주인님이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. 또 오늘은 기분 나쁘구나. 그렇게 이 감정의 느낌의 폭이 너무 그렇게 돼버리면 장내 미생물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. 그래서 무덤덤한 그런 느낌이 건강한 그런 느낌이다. 그래야지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해진다. 네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